우리가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플랫폼 이렇게 하면 이제 로블록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로블록스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잖아요. 그 최근에 좀 반등하긴 하던데 그거 왜 그래요? 일단요, 작년에는요, 갑자기 메타버스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예시를 드는 게 영화 중에 레디 플레이 원 이런 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거구나 했는데 또좀 시장에서 좀 투자자분들이 아, 마치 이게 그리 생각보다 빨리 당장이 될줄 알았는데 막상 작년에 보니까 메타버스를 하겠다고 뭐 로블록스도 그렇고 뭐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죠. 거기도 그에 따른 투자 R&D 비용을 엄청 들였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수준까지 나오긴 앞으로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데 막상 실적을 보니까 R&D 투자 비용만 엄청나지 아직 눈에 띄는 가시적인 실적 매출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정작 영업 적자만 많이 기록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실망을 했는데 이제 시장에서도 아, 이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성급할 게 아니라 좀더긴 호흡으로 바라봐야겠구나. 좀 그런 것도 됐고. 그리고 점점 이제 조그맣게나마 그동안 투자했던 게 올해부터 조금씩 성과가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시장에서는 이러한 것을 봤을 때좀 로블록스에 대해서만큼은 그러니까 뭐든지 이 플랫폼이라는 게 초기에는 엄청난 투자 비용이 들지만 결국 나중에 가면은 후발주자 대비 엄청난 격차를 두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다 그러니까 저는요 로블록스나 뭐 메타 이런 거를 보셨을 때는 과거 테슬라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몇년 전에 테슬라 할 때만 해도 아, 전기차가 과연 될까? 예. 투자만 엄청 했는데 막상 가시적인 성과는 안 해서 막 주가가 한때는 올랐다가 뭐 조정받았다 했지만 결국엔 지금 보면은 예, 주가도 오르고 또 실적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전 그래서 이 로블록스와나 메타와 같은 이 메타버스 관련 이런 주식들에 투자할 때는요. 과거 테슬라의 한번 움직임과 그 뉴스 플로우를 한번 뒤로 한번 복귀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좀더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좀더 마음을 유연하고 편안하게 하시면서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봐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네, 그 굉장히 좋은 비유로 하신 것 같은데요. 테슬라하고 비교해 보면 된다. 왜냐하면 미래 신성장 산업이니까. 테슬라의 주가를 한번 저희가 뒤집어 보면 테슬라도 사실은 계속 거의 뭐 오랜 기간 동안 오르락내리락하고 한때는 망할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었고 맞습니다. 또 실적으로 앨런 머스크가 자기 회사를 애플에 팔고 싶어 하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결국 주가가 점프업한 거는 2년 전부터거든요. 그것도 계기가 됐던 건제 기억으로는 두 분기 연속 흑자를 내면서 아, 이 회사가 이제부터는 진짜로 제대로 가겠구나 하는 확신을 짓면서부터 주가가 쫙 올라가서 한 10배 올랐는데 지금 로블록스는 지금 적자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로블록스가 언제쯤 되면 흑자를 낼수 있을까요? 그때부터는 아마 사람들 생각이 달라질 텐데. 아, 근데요, 저는요, 일단 흑자는 뭐 당장 올해나 내년부터 낸다고 그렇게 저는 당장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한 최소 2, 3년은 걸릴 거고요. 그거밖에 안 걸려요? 아니, 저는 최소, 예, 그 이상 4, 5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가면 갈수록 또 문제는 이 기존에 투자했던 게 성과가 나오지만 그에 따른 또 추가적인 투자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하게 뭐 정확하게 예측은 힘든 상황입니다. 전 그래서요, 지금 당장 메타버스는 뭐 이런 투자에 따른 성과 숫자보다도 이런 확장 가능성, 그리고 그 시장에서의 앞선 기술력, 그리고 이게 성공했을 때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헤게모니 여부, 흔히 말하는 뭐 해자라 그러죠. 예, 다른 경쟁 기업들이 올수 없는 이런 걸 얼마나 구축할 수 있냐, 이런 것좀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회사를 보면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뭐 거의 돈을 못 벌었죠. 그런데 이제 굉장히 많은 가입자를 확보를 했었고 그러다가 카카오가 비즈톡이죠. 그러니까 카카오 거기 그통 라인에다가 광고를 넣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게 불과 제 기억으로 얼마 안 됐어요. 몇년안 됐는데 비즈톡을 하면서부터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다시 아주 폭발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제 제가 생각에는 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 뭐 그건 이제 차치해 놓고요. 그럼 해외에서는 이제 로블록스 같은 게 플랫폼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나가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메타잖아요. 그 페이스북이 이제 페이스북. 본격적으로 가겠다 해서
작년 4분기에 투자 많이 해갖고 그 분야에서 적자를 왕창 냈잖아요. 예, 맞습니다. 메타는 그러면 뭐 플랫폼을 어떤 기반으로 가져가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페이스북은요. 그러니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이건 텍스트잖아요. 예, 텍스트고 이제 네. 또 인스타그램도 있는데 네. 이거 이제 메타버스화처럼 하겠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요. 페이스북은 딴 데와 다르게 이 디바이스 흔히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브랜드 명은 오큘러스라 그러죠. 예, 단순하게 메타버스 플랫폼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사람과 메타버스를 연결해 주는 디바이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이 IT 뭐 안경 같은 거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런 뭐 앞에 있는 노트북이나 모바일 휴대폰을 가지고 IT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오큘러스와 같은 흔히 말하는 머리에 쓰고 또 길 나중에 갔을 때는 소리나 손이나 발, 몸에 이렇게 착용을 해서 이 감각을 느낄 수 있는 햅틱이라 그러죠. 그런 기능까지 하는데 결국 페이스북은 메타버스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 자체 디바이스 기기까지 해서 오히려 그런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더 이제 투자 비용이 더 많이 들다 보니까 최근에 실적은 좀 이제 적자가 많이 났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출렁였지만 전 그렇습니다. 뭐 이게 꼭 해서 당장 큰 성공은 쉽지 않겠지만 결국에는 예전 테슬라가 그랬던 것처럼 가장 먼저 도전하고 큰 비용을 치르는 기업이 결국 나중에는 모든 걸 다 독식하는 그런 구조가 될 겁니다. 전 그래서 메타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이 지금은 좀 실적 측면에서는 아쉬운 게 있지만 나중에 가면은 가장 먼저 이쪽을 선도하는 또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투자하면은 나중에 뭐 기대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뭐 그 이제 이런 플랫폼 개념으로 보면은 아까도 이야기에 나왔지만 네이버의 제페토도 있었고 그다음에 게임 회사도 뭐 그런 거 한다 그랬고 예. 또 뭐 하이브나 뭐 이런 데들도 예. 그런 거 엔터 회사들도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다 성공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딘가가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 플랫폼이라는 게 우리도 보면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다 정리가 됐잖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이쪽 메타 쪽에서 플랫폼. 지금 당장은요. 네. 그래도 역시나 만약에 정말 똑같이 시작을 한다면요. 네. 기존의 플랫폼, 현실 플랫폼에서 가장 이점을 가진 네이버 카카오가 제일 유리합니다. 국내에서는. 왜냐하면 기존에 이런 인터넷이나 뭐 다른 뭐 카톡이 됐건 뭐 라인이 됐건 그런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또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가 단순 플랫폼 회사가 아니라 그와 연관된 각종 IP도 많습니다. 뭐 웹툰도 있고요. 그 안에 뮤직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핀테크도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그라운드X 통해서 블록체인에도 국내에서 제일 앞서 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물론 뭐 미래는 모르지만 또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주요 이통사, 뭐 SKT나 KT나 LG유 플러스도 할 거고요. 그리고 엔터 쪽에 있어서는 하이브 같은 경우도 자체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서 하겠지만 정말 그냥 뭐 정말 단순하게 동일한 선상이라면은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정말 국내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화에 가장 유리한 건 역시나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예. 네. 카카오는 네이버는 저희가 제페토 그런데 카카오는 어떤 플랫폼이 별도로 지금 준비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아직 그 공식적인 발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카카오의 장점, 그러니까 네이버는 제페토라는 이미 네. 우리가 아는 플랫폼이 있지만 카카오는 그게 없는 대신에 카카오는 많은 게 일단 게임, 카카오 게임즈를 통해서 게임 IP가 있고요. 또 안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드라마 엔터 IP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라운드 X를 통한 블록체인, 이 보라라는 코인도 있고 그리고 클레이라는 코인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제 공식적인 카카오가 플랫폼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을 메타버스 플랫폼을 발표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메타버스를 갖추기 위한 각종 소프트웨어는 오히려 카카오가 네이버보다는 좀 더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현실은 플랫폼 쪽에서는 네이버가 앞서 있고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카카오가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